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은 회사 측 대처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일터를 떠날 정도였지만 적극적인 조치는 없었다는 건데 홍승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가해자 A 부서장과 피해 직원 사이 분리 조치부터 늦었습니다. 지난 4월 직원들은 노조의 직장 내 괴롭힘을 정식으로 신고했는데 분리 조치는 2주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부 감사 직전에야 A 부서장은 재택근무로 전환됐습니다.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재택근무 기간 문제로 노사가 계속 실랑이를 벌여야 했습니다. 조사 상황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좀 분리를 일단 해야 되지 않겠냐가 이분들의 의견이셨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계속 분리. 근데 나는 놀고 있냐고. 괴롭힘 신고가 접수됐는데도 조사와 분리 조치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은 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근무 장소 변경이나 이런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제 이렇게 지체 없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조는 개발원 측이 피해자 조사 범위도 축소했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부서에도 피해 사례가 잇따랐는데 당시 A 부서장의 부서 직원들만 조사했다는 겁니다. 피해자 보호 조치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2차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개발원 측의 소극적인 태도의 한계를 느껴 관리 권한이 있는 행안부에 중재를 요청했지만 행안부는 외면했습니다. 관리자와 직원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사건이 발생한 거거든요. 이 복무사항에 대한 감독은 제대로 직접 할 수는 없어요. 규정에도 그런 건 없고. 개발원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제기된 이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 조치했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철저하게 대응했다고 해명했습니다. SBS 홍승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